페리의 헬로 토이. 헬로 친구들. 페리예요. 한 주 동안 가장 핫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 페리 스타츠가입니다. 친구들, 우리 타신의 파티 케이스에서 갑자기 돌이 나왔대요. 돌이 왜 거기서 나와? 무슨 일일까요? 그럼 베리와 함께 리뷰를 보러 가봅시다. 신청! 베리의 헬로토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은 기차를 타고 가네요. 어디 가는 걸까요? 흑호는 22포인트로 종합 4위가 되면서 최종 레이스에는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금성이랑 홍준은 지금 9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우승한다고 해도 아무래도 최종 레이스엔 못 나갈 것 같구나. 나야 뭐 실력이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금성이 넌 다크솔저스 녀석들이 반칙하는 바람에 포인트를 못 딴 거잖아. 솔직히 나도 무지 열받아. 그 녀석들이 반칙만 하지 않았으면 나도 순위권 안에 들었을 테니까. 그치만 최종 결승에 못 나가도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난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싸울 거라고. 멋진 생각이야. 다시 봤는데? 철없는 부잣집 도련님인 줄 알았는데 완전 반전이잖아? 멋지다. 아이, 아프잖아. 미안해. 내가 호해줄까? 됐어. 봐봐, 어때? 자, 그럼 경기 전에 코스를 바도해서 대구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대회장으로 갈 거니까 지금은 좀 쉬도록 해라. 네! 이번 경기는 대구에서 열리나 봐요. 내일 열리는 제3스테이지 다섯 번째 경기에 참가하는 샤이닝 위너즈 팀이 도착했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내일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려요. 내일도 정정당당하게 최선을 다해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됐죠? 네? 아이, 좀만 더 길게... 하차르코 선수, 블랙하울링 비스트 상태는 어때요? 지금 코스 둘러보러 갈 거라 시간이 없거든요. 먼저 갈게요.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긴장감이 넘치네요. 크리스 선수! 저도 패스요. 저도요. 죄송해요. 뭐야? 차신 선수! 차신 선수는 인터뷰할 거죠? 아이, 그럼요. 뭐든지 다 물어보세요. 내일 경기에서... 야, 차신, 너 뭐해? 빨리 와. 꿈을 대면 그냥 두고 간다. 지금 갈게. 죄송한데 누나, 다음에 할게요. 너무하네. 잠깐이면 되는데 인터뷰 좀 해주고 가지 참. 우와, 여기서 레이스를 한다고요? 진짜 장난 아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요. 그래, 맞아. 그래서 경기 전에 미리 와서 코스를 둘러보자고 했던 거지. 출발하면 바로 헤어핀이랑 크랭크가 나오니까 코너링에 항상 신경 쓰고. 쇼핑몰 안에 있는 코스도 보러 가볼까? 우와, 오르막길 한번 어마어마하게 만들어놨네. 근데 이 오르막길은 옥상까지 쭉 이어져 있는 건가 보죠? 아니야, 3층 가구 매장까지만이다. 그래요? 그럼 옥상엔 코스가 없어요? 그래, 없어. 그 대신에 3층 코스를 어렵게 만들었지. 아마 여기에서 승부가 많이 갈리게 될 거야. 여기가 이번 경기 최대의 난코스인 가구매장 코스다. 원래 저건 또 뭐냐? 오르고 내리고 움직이는 게 복불복인가? 우와, 신기하게 생겼다. 코스도 세 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코스는 연속된 업다운 코스야. 연속된 업다운이라 배터리 소모가 엄청나겠는데? 그럼 가운데 있는 코스는? S자 코스인데 너무 꼬불꼬불한 거 아니야? 그럼 왼쪽 코스는 연속된 세로 루프 코스인가? 세 코스 다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하구만. 그니까 어떤 코스를 가는진 복불복이란 거잖아. 완전 재밌겠는데? 야, 차신! 넌 이 상황에 웃음이 나오냐? 뭐가? 이 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여기에서 치면 너도 탈락이라고 최종 레이스에 못 나가! 그거야 나도 알지. 넌 긴장감이란 것도 없냐? 좀 진지해지란 말이야. 진지하다고 잘 되는 건 아니잖아. 레이스는 즐기면서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기면 되는 거지. 아이, 동혁이도 레이스 전에 그런 말 자주 하곤 했었는데. 우와, 정말이에요? 역시 우리 아빠라니까. 아무튼 간에 그만 좀 웃어. 너 웃는 것만 보면 짜증나니까, 알았냐?
야, 천우코! 너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난 괜찮아. 그만해. 그치만... 난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웃기로 다짐했어. 아빠가 사고로 우리 곁을 떠났을 때 엄마는 우리 앞에서 절대 안 우셨거든. 그렇지만 그때 난... 야... 그만 울어. 아빠가 신이 우는 거 보시면 슬퍼하시겠다. 신아, 웃는 얼굴엔 말이야 아주 엄청난 힘이 있단다. 엄청난 힘이요? 그래,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힘. 신이가 밝게 웃으면 아빠도 엄청 좋아하실 거야. 정말이죠? 그럼,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한테 힘을 줄 거야. 엄마는 그렇게 믿고 있어. 알았어요, 이젠 절대로 안 울게요. 그래, 우리 신이 기특하네.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 울고 있던 날 달래주셨어. 나보다 엄마가 더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 신이가 웃는 거 가지고 그만 뭐라고 해. 감동적인 스토리. 그래서 난 결심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울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엄마를 지킬 거라고. 야, 차신 너,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대체 왜 이제 하는 거야? 아, 뭐, 아니, 왠지 쑥스럽기도 하고. 하여간에 너란 녀석은 정말. 우와, 천우코가 웃었잖아? 뭐야, 너도 웃을 줄 아는구나. 당연히 알지, 난 뭐 피도 눈물도 없냐. 어, 저 코스 좀 봐. 왜, 뭔데 그래? 오 마이 갓, 360도를 몇 번이나 도는 거야? 계속 보고 있으니까 눈이 핑핑 돈다. 오케이, 세팅 완료. 이제 경기만 시작하면 돼. 오늘따라 엄청 빠르네. 그리고 다크 솔저스의 반칙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왔어. 어떻게 할 건데? 뭐야 뭐야, 왜 둘만 얘기해, 궁금하게. 어떠냐? 제법인데 그래? 웬일로 그런 방법까지 생각해온 거야? 천우코가 말한 대로 최종 레이스에 나가려면 이번에 꼭 다크 솔저스를 이겨야 하니까. 아, 나 화장실 좀. 그래, 빨리 다녀와. 조금 있으면 시험 주행 시작하니까. 아, 신아, 잠깐만. 어, 아, 급한데 왜? 이거 가지고 가. 이거를 뭐하라고? 다크 솔저스가 또 가져가서 숨길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든 네 물건은 꼭 가지고 다녀. 아, 깜빡했다. 고마워. 가라. 딴 데 보느라 앞을 제대로 안 봐서 정말로 미안해. 아, 아니야. 내가 갑자기 나오는 바람에. 그럼 바꿔치기! 헥타, 왜 시험 주행을 하지 않는 거지? 자신이 가만히 있어서요. 저 녀석이 시험 주행하면 같이 나가서 박살 내려고 했는데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차씨는 신경 쓸 것 없다. 내가 다 손을 써놨으니까 넌 어서 나가서 모터나 데우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너도 나가서 시험 주행해야지. 전 반칙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쓸 거라서요. 안전한 방법? 시험 주행을 끝낸 선수들, 예선 타임 트라이얼에 도전하기 위해 각자 머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험 주행을 통해 모터를 데우는 거군. 타임 트라이얼 신청합니다. 뭐라고? 차신 선수, 아직 시험 주행도 안 한 상태인데 타임 트라이얼에 도전합니다. 망진 녀석 같으니 좋아,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냥 둬. 아무리 제트 스톤번이라 하더라도 모터가 데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좋은 기록을 내기는 힘들 거다. 그렇겠군. 평소보다 너무 느린 거 아니야? 반칙을 피하겠다는 목적은 달성했지만 정작 중요한 속도를 잃었네.
에이, 걱정들 마셔. 두 번째 트라이얼에서 만회해 볼 테니까. 제트 스톱은 꼬링! 최신 선수의 첫 번째 기록은 3분 25초 05! 이 기록을 기준으로 참가 선수들 타임 트라이얼에 도전합니다! 어떻게 된 거지? 어? 하이신아, 어? 왜 그러니? 어? 아! 그러니까 내가 잘 챙기라고 했잖아! 어? 그때다! 어? 걱정하지 마. 내가 가서 제트 스톰번한테 맞는 부품을 구해올 테니까 그때까지 버티고 있어라. 오늘도 다크솔저스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어 뛰어. 한편 두 번째 타임 트라이얼을 하고 있는 차시 헥터 페리와 크리스 선수 막상 막하의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헥터 녀석 차신을 완전히 마크하고 있어. 저 녀석 틀림없어 자신한테 반칙을 쓸 거야. 그렇다면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겠군. 응? 이제 곧 합류 지점이다. 잘 가거라 자신. 야, 뭐야? 제트스톰보나 지켜주는 호위 무사들 같아요. 젠장! 나 하나 때문에 고마워! 절대 안 올 거라고 하지 않았었나? 너만 믿는다. 마지막에 출발한 천우코 선수! 엄청난 기록을 세우며 2위로 올라섭니다! 좋았어! 그래, 정말 잘했다. 다크솔저스의 상위권 독점을 잘 막았구나. 아니 근데 신이는? 이 녀석 아주 간신히 예선을 통과했네. 좋아, 부품도 구했고. 제3스테이지 다섯 번째 경기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최카 그랑프리 최종 레이스의 출전권을 따낸 서세인, 헥터, 아이작, 천우코 선수 중에 헥터 선수만 예선 탈락. 오금성과 진홍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 예선을 통과했는데요. 부족해서 안타깝지만 최종 레이스엔 나갈 수가 없겠네요. 혹시나 해서 미리 말하는데 나 도와줄 생각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난 내 우승 말곤 관심 없으니까. 넌 절대 우승할 수 없을걸? 서세인이랑 아이작이 날 도와줄 거거든. 자, 그럼 지금부터 결승전을 시작합니다. 레이디 아이작 녀석, 신이가 앞으로 못 가게 막을 작정이야. 조심해 신아, 부스터 공격을 할지도 몰라.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다고. 너? 스카이번 해치워라! 플라이 와이버! 아그니온 임펄스 스킬 발동! 아그니온 부스터! 이번에도 제트스톤분을 지켜주는 샤이닝 위너즈들! 감동의 눈물! 진홍주, 너... 우승 못하기만 해봐, 가만 안 둔다. 홍주야, 고마워! 꼭 이길게! 스킬 때문에 속도가 줄었어! 지금이다! 가라! 제트스톤분!
데드라인? 그러니까 제시킴이 우승할 수 있게 도와주겠단 건가? 야, 자신! 넌 내 뒤쪽, 오른쪽 라인에서! 왜? 아, 빨리! 보라! 화냈지만 자신을 도와주려는 거야. 뭐지? 제트 스톤본이 제일 마지막이었던 거 아니었나? 야, 오금성! 네 거 이상해! 세팅 잘못했나 봐! 잘 가고 있는 건데? 그렇지, 천우크? 응. 지금이다! 날려버려주마! 골디언 크라운! 프런트 쇼크 웨이브! 새로운 스킬인 건가? 최종 베이머스! 막아라! 베이머스 베리어! 오메, 저거 뭐야? 공룡 꼬리인가? 이쪽에도 있다! 비스트 대쉐! 이럴 수가... 드디어 마지막 컨버키! 제시킴 선수, 샤이닝 위너즈의 추격을 뿌리치고 끝까지 선두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 반칙을 쓰면 넌 그대로 실격이야. 기회를 보면서 일단 스킬로 녀석들을 떨쳐내. 알았어. 모두를 위해서 난 꼭 이겨야 돼. 제트 스톤번! 바람을 느끼며 하늘 높이 날아올라! 그렇다면 빌스페이터 강력한 전자파 비터 웨이브! 천우코! 뭐야, 오늘 왜 다들 멋있고 난리야? 가만 안 두겠어! 그렇게 절대 안 돼! 예! 아, 좋았어! 꼬링! 제트 스톤번 1위입니다! 뭐? 2위는 블랙 하울링 미스트! 3위는 골디언 크라운입니다! 우와! 이게 다 너희들 덕분이야! 최종 레이스 진출에 실패한 제시킴 선수! 최신 선수와 크리스 선수가 최종 레이스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한심한 놈들 같으니 한국으로 가야겠다. 당장 전용기 준비해. 네, 대장님. 오, 완전 무서운 보스까지 등장? 페리의 바이트 초이카 사전, 다크 솔저스 보스! 마지막 코드를 돌리면서 바이트 초이카 그랑프리 대회를 보는 이분! 전용기를 타고 한국으로 간다는 거 보니까 해외에서 오는 건가 봐요? 게다가 뭔가 보스의 느낌이 폴폴 나는데 지난번 베리가 바이트 초이카 스티커북에서 봤던 새로운 캐릭터 미하일 이바노 비치, 엔토 비쇼네가 곧 등장할 것 같은 예감! 바이트 초이카 너무 재밌어지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웬 태풍이야? 바람 때문에 진짜 취소되는 거 아니야? 난 무슨 짓을 해서든 이겨야만 해! 반칙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심하고 있다간 튕겨나갈 줄 알아! 자신! 넌 첫 번째 바퀴에서 탈락하게 될 거다! 난 너랑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내고 싶다고! 내 생각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 바이트 초이카 23화! 폭풍 속의 마지막 레이스! 리뷰도 기대해주세요! 안녕!